각종 화학 물질이 많이 쓰이고 있는 곳은 사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무슨 화학 물질이 얼마나 공장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면 한국 정부에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이를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뉴스타파는 삼성이 우리나라 정부와 시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반도체 관련 화학 물질 정보를 미국에서는 공개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가 1996년에 설립한 첫 해외 반도체 생산 라인입니다. 22만 평에 달하는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어떤 유해 화학 물질이 쓰이고 있는지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 물질 사고는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주 지역사회 알권리법은 미국 환경청이 정한 기준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에 대한 정보를 지역 소방서 등 비상대응기관에 매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폭발이나 유출사고 같은 비상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도 이런 화학물질 정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뉴스타파는 텍사스 주정부에 삼성 오스틴 공장이 설립된 때부터 2012년까지 제출한 유해 화학물질 자료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돼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2005년 이후의 자료들을 메일로 쉽게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보고한 2012년 유해 화학물질 목록입니다. 사업장에 있는 기준치 이상 화학물질 56개의 이름, 고유번호, 구성성분, 보유량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사업장 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여러 차례 누출사고가 발생해 유독성이 익히 알려진 불산. 삼성 오스틴 공장에 320파운드, 약 145kg이 보관되어 있고 어떤 인체 위해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 삼성 공장은 어떨까? 지난해 환경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자료.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기흥 공장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업비밀 조항 때문에 시민들은 자기 집 근처 사업장이 어떤 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 물질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국민에게는 영업비밀인 정보들이 미국에서는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해 버젓이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삼성을 포함한 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국민도 산다. 이것이 아주 오래된 한국적인 신화입니다. 한국의 고용부나 환경부는 여전히 저는 70년대, 80년대 개발시대의 논리. 그래서 시민이 좀 죽거나 양보를 해도 우선은 기업 좀 살리지. 이런 신화에 여전히 갇혀 있고 법의 해석 혹은 법 자체가 그런 신화의 기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일하다 희귀질환에 걸려 산재 소송을 벌이는 노동자들 역시 기업의 영업비밀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물질에 대한 정보를 뒤늦게나마 내가 몸이 아프니까 그 정보를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것조차 영업비밀로 가려져 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죠. 특히나 산재보험, 그러니까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그 어떤 물질에 노출돼서 이병에 걸렸는지를 노동자가 규명을 해야 인정이 되는 그러한 법제도인데 규명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는 거죠.
더구나 이 영업 비밀이라는 것에는 도저히 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한 직업병 피해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입니다. 기업이 요청한 영업비밀 정보는 가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전검사 실시 현황, 유해 위험요인 관리 실태, 전부 비어 있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 현황 및 점검 내용 등입니다. 심지어 사업장에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했는지 여부, 재해 발생 현황까지 영업비밀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삼성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 화학적인 물질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뭐 그 사용하는 이제 보호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자기네들은 이제 그 영업상 비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 뭐 그냥 그 완전 그 무시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이 때문에 노동자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은 대부분 영업 비밀로 감춰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그런 주장을 했으면 고용노동부가 그 정보를 이렇게 보고 아 이게 정말 영업비밀로서 보호되는 건지 아니면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이런 걸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 자체를 안 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편하죠. 그냥 주기 싫은 정보는 비밀입니다. 이래버리면 보호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뉴스타파에 보내온 서면 답변을 통해 반도체의 경우 설계, 재료, 장비, 인력 운영 등 대부분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험 물질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진 않으며 직원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노동자와 시민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영업비밀이라며 같은 정보를 감추는 삼성. 자칭 인류기업의 두 얼굴입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